고품격 신개념 열혈 축구 토크쇼 도주전. 저희가 또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매생이 TV가 저희를 너무 견제를 한다고.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주전 안에서 매생이 미음만 들어갈 때 가도 저는 약간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 그래요? 매생이 TV를 그렇게 견제하시나요? 견제가 아니죠. 네. 이게 뭐 언급 될 정도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원래 저희 우주전 오프닝인데 저희가 매생이 TV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뭐 형님 코너로서 홍보 한번 해드린 거죠. 아, 그렇죠. 스포츠 매거진이라는 큰 틀에서 저희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잘 돼야죠. 자, 저희가 이번 주에 뭉친 이유는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자, 먼저 저희가 처음 해볼 경기는 리버풀과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16강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경기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우승부끼리의 대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풀 입장에서는 홈에서 무조건 잡고 뮌헨 간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아, 근데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이 경기가 사실 0-0으로 끝난 건 좀 아쉬워요. 아쉽지. 아쉽죠. 그러니까 뭔가 우승후보급 간의 대결이라고 보기에는 바이에른은 좀 소극적으로 나왔고. 맞아요. 그다음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랑하는 그 막강한 공격력 3인방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르미네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마네도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고 살라도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슈팅은 많이 때렸습니다만은 슈팅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재밌었던 거는 그 양 팀 바이에른 뮌헨의 팬들이 그 티켓 가격에 대해서 항의하는 배너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버풀 팬들도 역시 화답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이게 원정 티켓 가격이 리버풀 홈에서는 48파운드, 그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이제 55유로를 받는데 둘 다 가격이 한 7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배가 불렀네. 왜냐면 우리는 비행기 값을 몇 백만 원 쓰고라도 그거 한번 보려고 가잖아요. 그거 보려고 가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축구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대중적인, 친서민적인 그리고 노동자 위주의 그런 경기 종목이었는데 그걸 시작했죠. 그렇죠. 사실 좀 비싼 느낌이 들어요. 경기장 가서 이제 콜라 하나 먹고 햄버거 하나 먹으면 10만 원. 10만 원 나가는 거죠. 차비까지. 그러니까 사람 사람 한 명당 1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4인까지 40만 원. 한 경기에. 굉장히 비싼 겁니다. 부담되죠. 그러면 비싼 그렇게 거죠. 생각하니까 좀 부담되네요. 그렇죠. 네. 우리 한국 팬들에게는 바이에른 뮌헨의 정우영 선수에 맞습니다. 대한 기대가 소집 명단에 일단 소집이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16강 1차전에 혹시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냥 아예 최종 그 명단에 빠졌습니다. 아니, 데리고 다니기는 무지하게 잘 데리고 다녀요. 아니, 어린 선수니까. 버스를 무조건 태우는데. 아니, 좀. 최근에는 뭐, 피파 주간 대회에서는 그냥 그 사실 엔트리를 6명, 7명 이거 제한을 안 두잖아요. 네네네. 저는 UEFA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차비가. 바깥 어차피 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몇 명이나 한 두세 명만 더 추가돼도 이게 좀 부담되거든요. 여기 얼마나 돈 많은 팀들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정우영 선수, 이번 시즌은 뮌헨이 너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년 시즌까지는 기다려보자. 또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길게 내년 시즌까지 좀 보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개 성과를 다룬 그런 원정 1차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리버풀이죠. 리버풀이 무득점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무득점으로 경기를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저는 8강에 올라간다고 그래도 리버풀이 여전히 유리하다. 그래도 원정 가서 무승부를 거두고 실점하지 않고 무승부를 하고 온 거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최근에 분위기를 생각해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드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와의 경기가 되겠는데 이 경기가 예상외로 두 골이 나면서 사실 0-0 경기가 날 거라고 예상이 제일 많았던 경기가 사실 이 경기였는데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을 집어넣으면서 2-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그리즈만이 전반에 막 유벤투스 수비들이 휘젓고 다니는 그렇죠. 모습 그리고 골대를 맞추는 슈팅, 센스 있는 프리킥 그리즈만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수비수들을 괴롭히는 거 유벤투스 수비들도 사실 엄청난 수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을 많이 괴롭혀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디오 코스타를 선발로 기용한 건 굉장히 적중한 전략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가 강하기 때문에 수비의 주축 선수인 고딘과 뭐 보누치, 뭐 키엘리니, 히메네스 이런 선수들이 중심이 됐었는데 고딘이 약간 그 머리숱이 없잖아요.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와, 수비를
야, 수비를 이렇게 해냈는데. 그렇죠. 너무 수비를 잘하는 거예요. 시메오네는 첫 번째 골 득점 그 했을 때. 네. 알죠? 무슨 마이클 잭슨이야?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보는 거. 상당히 민망해 했죠. 네. 그 한국. 본인 어떤 자신감을 한껏 그렇죠. 끌어올리는. 활력이죠. 네. 활력 셀러브레이션. 네, 활력. 네. 리온과 바르셀로나가 네네네. 득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수아레즈의 삽질.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까요? 아, 짧게 없다고 끝나나요? 아니면 수아레즈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네. 네. 이 수아레즈가 안 좋으면 큰일 났는데. 왜냐면 더 힘든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수아레즈 선수의 대체자. 구할 확률 저는 높아졌다고 봐요. 이 경기 계속 또 이래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하고. 메시 입장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한 번 더 하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주포의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예,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를 네. 덧붙인다면 리옹, 네. 기적을 만들 준비는 했다.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리옹도 확실히 어쨌든 득점하고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 리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물론 깜놓고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려운 곳이죠. 어려운 곳이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샬케와 맨시티와의 경기를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경기는 야, 맨시티가 정말 죽다 살아났죠? 네. 네. 굉장히 산만한 경기였습니다. 네. 전반전에 맨체스터시티를 샬케가 앞서가는 홈이긴 했습니다만 앞서가는 그런 경기에서 이거 맨시티가 그동안 계속 원정 가서 부진했던 게 또 재현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마인드는 이걸 하나를 지키자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네의 프리킥이 컸죠. 진짜 프리킥은 그 코스는 사네가 샬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셀러브레이션 좀 안 했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주위 동료들이 막 얼싸안고를 해가지고 약간 사네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미안하다고 제스처 쳐는 걸 잘 안 보이긴 했지만 마지막 스털링의 득점도 득점입니다만은 역시 에데르송의 킥은 대단하다. 정말. 네. 야, 그게 거기까지 갈 줄이야. 아, 꼭 에데르송의 네. 발밑은 제가 봤을 때 세계 최고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네. 저도 인정합니다. 킥 하나는 세계 최고예요. 웬만한 필드 플레이어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페르난디뉴 선수. 이제는 진짜로 페르난디뉴 후계자 찾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 경기에서도 페르난디뉴 선수가 불안불안했어요. 이 경기에서도. 정말. 크게 돈 질러서 칸테 데리고 옵니다. 칸테. 칸테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불만 차 있거든요. 왜? 이 쌀이 한번 밑에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그 자리를 못 쓰고. 애가 착해서 불만은 안 가질 것 같아. 착한 애들 더 무서워요. 아, 그래요? 착한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다가 문 열었는데 없어지고 너 어디 갔니? 맨시티 갔습니다. 이렇게 전화 이제 문자. 저 맨시티 갈게요. 어쨌건 간에 뭐 이거 2차전은 뭐 아무래도. 아, 맨시티 가죠. 네, 맨시티 홈이니까. 결승은 거둘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챔피언스 리그 16강 8경기를 지난주와 이번주에 거쳐서 2주에 거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주에도 뭔가 큰 이슈가 축구계 사건 하나가 터져서 제발 반드시 부디 플리즈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